번호판을 받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제 화성에 차가 보관되어 있는데 화성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죠? 용쌤 그 영상 보고요. 예. 번호판 다는데 예. 힘들어가지고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제가. 이야, 준비성이 철저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저는 지금 화성에 나와 있습니다. 제 지인분께서 얼마 전에 저와 똑같은 차량인 CLX250D를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오늘 드디어 잔금 납부를 하기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다녀 왔고요. 잔금 납부하고 번호판 받고 이제 차량 인수를 위해 지금 물류창고에 왔습니다. 다행히도 수원지방법원에서 물류창고까지 한 16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 차 낙찰 받아들였을 때 그때는 거리가 1시간 넘게 걸려서 꽤 힘들었었거든요. 오늘은 너무 가까워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수원지방법원에서 번호판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법원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법원은 이렇게 번호판을 압수해서 법원 집행관실에서 보관하는 곳이 있고요. 또 어떤 법원은 그냥 번호판 압수 수를 안 하더라고요. 번호판 인수 없이 바로 물류창고에서 차량을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잘 물어보셔서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네, 물류창고 안에 이렇게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눈이 많이 덮여 있죠? 최소 몇 개월부터 1년 이상 방치된 차량들일 텐데 배터리는 방전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긴급출동을 불러놓은 상황입니다. 네, 드디어 키를 받았습니다. 물류창고 사장님이 오셔서 완납증명원과 신분증 제출을 한 다음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키를 받았습니다. 키가 하나밖에 없어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 이제 완전히 지인분 차가 됐습니다. 이 차입니다. 제 차랑 똑같이 생겼죠? 외관 상태는 좋아 보이죠? 크게 흠집이라든지 찌그러짐 그런 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차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상태는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여기 CLS350D라고 적혀있네요. 250D인데 아마 350D로 바꾸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휠에는 당연히 뭐 흠집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오른쪽 타이어 바람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네요. 이렇게 썬루프도 있고요. 외관은 찌그러짐이라든지 흠집은 없습니다. 네, 요 인도 고시 요것도 이제 떼버려야죠. 제대로 된 주인을 만났으니까요. 자, 방전된 걸 알지만 한번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릴 리가 없네요. 아쉽습니다. 아, 제 차랑 완전 똑같아요. 뭐 하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번호판 금방 다셨네요? 바로 달았습니다. 네, 아까 번호판 없었는데 갑자기 번호판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아, 예, 멋지십니다. 벤츠를 낙찰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BMW 좋아했었는데 네. 용쌤을 제가 만나고 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하. 그 용쌤하고 똑같은 걸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경쟁이 몇 명이었죠? 4명이었죠. 네, 4명이요. 예, 예, 예. 그래서 2등과는 얼마 차이로? 2등과는 120만원 차이가 났습니다. 아, 예, 짜릿하네요. 그래도 예, 나름대로. 예. 이 차 이제 인수하고 어디 가실 예정이세요? 이제는 516도 좀 갈아야 되고 예. 용쌤과 함께 예. 김포로 갈 겁니다. 아, 예. 그 오일료 싹 다 갈고 네. 그다음에 차량 상태 네. 확인하기 위해서 네. 제가 아는 업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고입니다. 예. 최고. 이거 말고도 예. 감사하게도 지분도 6개 제가 우리 용쌤을 통해서 예. 낙찰을 받아서 아.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겁니다. 아, 토지랑 그런 것들이요? 네네네. 예.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네, 지금 긴급출동 불렀는데 긴급출동이란 말이 무색하네요. 제가 1시간 가까이 안 오고 있는데 아, 정말 너무하네요. 여기가 뭐 엄청 도심하고 멀리 떨어진 곳도 아니고 날씨가 오늘 많이 풀려서 다행이지 추웠었으면 고생을 좀 했었을 것 같네요. 네, 드디어 긴급출동이 왔습니다. 이제 배터리 일시적으로 시동을 걸기 위해 지금 작업을 할 거고요. 시동을 꼭 걸어야 됩니다. 요거 한번 시동 걸고 끝까지 가야 돼요, 우선. 왜냐면 여기 배터리 가지고 계신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센터까지 가야 되니까 시동 꺼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네, 시동을 켜고 보니까 엔진 경고등이라든지 다른 이상 징후는 없고요. 이제 썬루프 한번 작동 여부 살펴보도록 할게요.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뒤로 네, 누르면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잘 닫히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밑으로 내리면 네, 이렇게 닫힙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닫아주면 돼요. 네 군데 모두 바람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펑크나면 펑크까지 다 해주시죠, 원래? 네, 원래 접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접수하면은 타이어 지금 바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펑크는 안 났죠? 오래 네. 세워놨어가지고 네, 오래 세워놨고 바람이 꽉 찼습니다.
자동차 정매 낙찰 받고 잔금 납부를 했으면은 해당 물류창고로 이동을 하면서 꼭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긴급출동 서비스를 불러서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또는 배터리 교환 그리고 타이어에 바람이 없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바람이 스스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운전할 때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다 긴급출동해서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험을 드시고 물류창고로 향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김포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벤츠를 끌고 정비소에 왔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정비 업체고요. 516 교환할 때 비용이 가장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 또 앞뒤 대우 오일 다 교환을 할 예정이고요. 배터리 방전되어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이제 회복 불능이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까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총 비용이 얼마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일 교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션 오일 교환 중입니다. 색가루도 많았고 딱 적정한 시기에 잘 교환을 해주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에어 필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이건 오일 갈 때요? 오일 갈 때요? 그럼 거의 6-7천 정도에 갈아야 되겠네요. 이거는 오일 갈 때 무조건 세트로 가는 거예요. 엔진 오일하고 요 필터랑 그 필터랑 같이 에어 필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지금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어컨, 에어필터도 교체를 해줄 예정입니다. 엔진 오일 교환 중입니다. 네, 지금 오일료 싹 다 갈았고요. 연료 필터만 빼고 필터류도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세차를 좀 해야 되는데 세차하는 곳들이 대부분 6시에 문을 닫아서 오늘은 세차가 힘들 것 같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경매 낙찰 받고 차량 인수하고 이렇게 수리까지 오늘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잘 끌고 다닐 일만 남았네요.